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의견을 직접 듣고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습니다.